근데 그 유리 공예 박물관이 뭘까? 아니 그거는 그 뭐야 그게 아니야 무료가 아니야 그건 좀 내야 돼. 근데 그 주변에 뭐가 되게 뭐 많았어.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일단 여권 가져왔어? 여권? 여권 왜? 만약에 맥주 한 잔이라도 하려면은 여권 달라고 했었나? 검사할 수도 있지. 아 여권 혹시 모르니까 챙겨. 아. 아 형 안 마실 거면은 챙기지 말고. 수선 아님? 이렇게 딱한 땅송이가 있다고? 아 수선아 좋아한단 말이야. 쟤네도 다 수선아 아니야? 수선아 맞네. 헐 수선아가 있네. 근데 제가 진짜 예쁘다. 한 송이만 딱 있는데. 왔다 여권남. 내가 사면서 동주도 산다고 해서 그거 똑같이 사가지고 좋다고 했는데 토너크림을 두고 왔어. 나름 다 한 거 같아. 아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토너크림을 한국에서 안 챙겨온 거 같아. 아. 밀림도 없고 약간 크림처럼 너무 잘 발리고. 사실 토너크림이 되게 밀리기도 하고 선크림보단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묽진 않은데 되게 수분크림처럼 발림성도 좋고 적당히 너무 안 밝고 미백 효과도 있으면서 제가 출국할 때 그것만 발랐었거든요. 딱 적당히 괜찮은 톤업이 되는 좋은 친구. 저쪽인 것 같은데? 저기 있다 맞다 파이브가 저기 있다. 그 땅콩이 파이브가이드 가면 무조건 다 있는가? 저게 약간 시그니처 땅콩 기름에 튀긴 아 설레 뭐 멕시칸 그릴도 있어. 드디어 그때 어떻게 시켰었지? Bacon cheeseburgers 3 sets please. You want any toppings? 65? 다 넣어야 되나? All of that. All in way? Yeah. Okay. Yeah. 630? Yeah. 하능 형이 이런 데서 빨리빨리 안 가져오면 뭐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을 잘 시켰죠. 이거 하나 참 교육 잘 시켰네. 확실히 그 뭐야 스몰토크에 나른 게 유럽이랑 다르게 스몰토크에 나라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죠. 나는 우리 시훈 씨의 말을 제가 일단 유치해서 이렇게 달님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컵에 포테이토를 두 개 시켰거든요. 우와 대박. 이거 봐야 돼. 꽉 차 있어. 이게 다 아, 열기가. 우와 여기 근데 Little Fry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Little Fry. Oh, Little Fry too. 와 진짜 미쳤어. 월터핀. 근데 피클. 와, 오마이갓. 근데 여기는 감치도 그렇고 먹어도 그렇고 약간 촉촉해. 아 너무 맛있다. 와 빨리 먹었다. 나 진짜 배고팠다니까. 돈이 너무 부쳐요. 수선화가 왜 이렇게 많지? 여기 위가 싹 다 수선화네. 여기가? 시애틀이 수선화가 유명한가? 수선화 한 송이 팔면서 하고 싶어. 오. 아니 저 바다랑 눈 산이랑 같이 보이는 게 대박이야. 그러니까. 오 진짜 해외 온 것 같다. 우와. 오, 말이 돼? 너무 예쁜데? 뭔가 묘하네 여기 분위기가. 도시에 차도 하나 껴있고 바다랑.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역광이지. 안 담겨 풍경이 역광까지는 안 돼. 'Would you like a flower? We're giving some out. Sorry? We're giving some flowers out. Would you like one? Just for a present? Yes! Oh, that's a lot! Thank you Hopefully so much! Hopefully it makes your day a little bit better. Yeah, thank you so much! 와, 진짜 낭만 미쳤다. 뜻밖의 행복을 주시네. 이런 꽃선물이라니.
진짜 예쁘다. 딱 시간대 이쁠 때 잘 왔다. 되게 가짜 같지 않아? 저 뒤, 저 배. 그치? 와, 남자 진짜 오랜만에 타봐. 나도. 오, 흔들리는데? If you have any emergency, push the red button. 오케이. Okay. 위험하면 누르는데 레드 버튼. 동주야, 너 에버랜드 때처럼 막 누르는 거 아니지? 어? 출발하기 직전에 막 지금 막 못 내하겠다고. 이거 한 바퀴 돌아서 내려갈 때가 진짜 완전 이쁠 것 같아. 사진집에 준비해야지.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아. 진짜 예쁘다. 미쳤어. 나. 어? 뭐라고? 나요? 내가 진짜 예쁘다. 왜 아무도 블레스 유 안 해줘? 이게 미국인데 빨리 해줘 동주야. 미국인 거랑 우린 한국인인데. 그 미국인 거 빨리 해줘. 블레스 유. 멈췄어. 아니구나. 어, 멈췄어. 밑에 태우고 있나 보다. 빨리 놔주셨으면 좋겠다. 야! 움직이더라! 진짜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소영이 있으면 나랑 같이 진짜 안 들려. 이미 몇 번, 몇 번 전부터 이미 흔들었을 텐데. 진짜 흔들린다니까? 야, 진짜 흔들려. 야, 우리 것만 흔들리잖아. 어머머머머머머머머. 나 때문에 흔들리는 줄 알았어. 뭐. So good. 너가 한 손만 들어서 그래. 양손 다 들어야 돼. 피보이 손동주 씨를 15년형에 처합니다. 15년밖에 안 돼요? 다행이다. 아, 이거 누?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 그 노래 틀어줘. 빠람빵빵빵. 내가 무빙을 해본 적 없어. 잘 쓸 수 모르겠는데.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아, 그 프레시 터뜨려야 되나? 봐봐.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카메라가 꺼져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숙소로 신고. 아주 많은 친구들을 모았고요. 부황작물이라고 하나요? 저 친구들도 부황작물을 먹었고요. 빵도 먹고 보리로 만든 음료도 먹었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무사히 8시 40분까지 버텼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잤어. 들어가서 씻고 가면 9시, 씻고 10시, 10시에 잤어. 완벽한 시차. 시차 적응기. 조용히 이제 이만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렇게 찍는 거 맞나? 지금 LA 도착한 당일인데요. 처음으로 브이로그 찍으려니까 좀 어색한데, 이곳은 아름다운 LA입니다. 오늘은 우리 댄서 형들과 함께
춤을 배우러 가는 날인데요. Playground LA에 드디어 미국 본토에서 댄스를 배울 겁니다. 영혼까지 털리지 않길 바라면서 멋있게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가보다. 우와 우와 엄청 힙한데? 오. 일단 맛만 먹고 올게요. 금강산도 식후경, 레슬레스전도 식후경. 레고 레고. 지금 전문 댄서 분들조차 설레는 지금 시간이에요. 와, 이제 혜진이 근데 너무 멋있어 이래. 아, 이게 좀 걸리네. 혜진 나 탈떴다 탈떴어. 어디야? 어디에요? 바로 꿈땡. 오른쪽으로? 꿈땡. 옳지. 바로 옆에 있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줄이 건물 밖에 있어요. 와, 대박. 컬처쇼 근데? 와, 줄이 어떻게 스튜디오 밖에 있어요? 저희 앞으로도 이렇게 있어요. 레슨을. 담기나? 몰골이 좀 밖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얄쌍한 모습으로 만나요. 수업 끝났어요.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수업을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거의 한 1시간을 더 해주셨어요. 와우. 아니, 와, 형 그냥 하다가 중간에 막 모르는 사람께 인사하라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그룹 지어서 서로 마주보고 막 춤추라 하고, 약간 티칭 방식이 되게 특이해, 그죠? 오, 와, 진짜 특이한 특이해. 살아서 숙소에 돌아왔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 키기도 전에 다 지금 치워버렸습니다. 뭐 쇼핑했는지 자랑하기로 했었어. 아, 브이로그 잘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어색하다. 첫 번째, 다 스투시에서만 제가 처음으로 스투시에서 구매를 봤대요. 첫 번째는 짜잔, 키링입니다. 어? 보이지? 키링입니다. 사자마자 바로 달고서 LA를 돌아다니고 댄스 레슨도 함께 했지. 짜잔. 그리고 제가 또 모자 장수지만, 아, 이거 보고서 지나치기가 쉽지 않았어. 모자가 많긴 하지만 상해 똑같은 모자는 잊지 않는 법. 짜잔. 예쁜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 진짜 스투시에서 그냥 한 외투만 한 세 번 살 뻔했다가 겨우 가까스로 저희 스태프분들과 멤버들을 뒤늦게 만나서 막아주는 덕분에 겨우 한 벌만 사게 됐는데요. 이건 진짜 멋있고 잘 샀어. 내 스타일이야. 좀 화려하긴 한데 기대하시라. 이곳 어디? 바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좀 달달구리한 게 땡기니까 맥도날드에 가서 아이스크림만 호다닥 먹고 와야지. 아이스크림은 안 붙잖아, 그치? 차가운데. 응? 모르겠어? 몰라. 밤산책 느낌으로. 오케이, 메고 잠깐만 기다려.
아, 라이브가 아닌데 왜 자꾸 잠깐만 기다려래. 라이브 아니잖아, 그치? 어? 오케이. 아, 내가 진짜 바로 그냥 자야 되는데 진짜 불량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이 진짜 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잖아 또. 어? 혹시나 어? 저 브이로그인데 나갈 게 없을까봐. 어? 어? 아, 호텔이 좋네. 진짜 어쩔 수 없이, 어? 어쩔 수 없이 먹는 겁니다. 1.6kg 정도면 후딱 갔다 오지 않나? 오늘 나 좀 와. 와, 진짜 아침에 비해서 진짜 붓기 쏙 빠졌다. 얼굴이 반쪽이 됐어. 좀 진짜 잔뜩 붓긴 했었거든. 얼굴이 약간 화가 났었어.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듯이 그냥 눈두덩이 살이랑 막 그냥 골떡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화가 나 있었었거든. 아, 오늘 진짜로 댄스 레슨 하는데 갑자기 막 뭐라고 뭐라고 노래 소리가 너무 크니까 막 뭐라고 뭐라고 소리 지르는데 뭐지? 뭐지? 했는데 막 갑자기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진짜 막 인사를 해. 근데 저는 다행히 어떻게 붐블랙 형 동생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눈치 보다가 갑자기 진짜 옆에 한 분이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Hello, where are you from? 이러면서 I'm from Korea. 뭐, what's your name? 이러면서 반응 and you 뭐라고 뭐라고 하고 인사를 나누고서 마주 보면서 추자고 하고 와우 워워워 이러면서 아 진짜 대박. 마주 보면서 춤추는 거 진짜 거울 없을 때 우리끼리 안무 연습할 때 했는데 고양이가 나랑 지금 눈이 딱 맞췄어. 지금 나랑 대치 중이야. 보여? 미아오. 왜 내 미아오 안 들어줘, 고양아. 저기 드디어 맥도날드. 이 녀석을 위해서 이게 뭐라고? 진짜 아이스크림이 뭐라고 이게 진짜? 진짜 고생했다 하느냐. 이 먹으면서 더 고생해야 하지만 드디어. 맛있네. 아, 아 언제 맛있네. 맛있으니까 온 거지. 이거 먹으려고 온 거잖아. 아, 히치하이킹 안 되나? 나 좀 멀리 찍어야 되겠네. 유튜브 이런데 화면에 얼굴이 막 이렇게 엄청 커다랗게 나올 텐데. 근데 확실히 체감상 갈 때가 엄청 힘들고 오래 걸린 느낌이고 돌아가는 길이 생각보다 빨라. 항상 그랬어. 배터리가 없는 거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 될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서 뿅. 해가면서 LA 전날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아했으면 좋겠다. 아, 비록 하루 시작부터는 찍지 못했지만 밤까지 함께하는 거니까. 브이로그 이렇게 찍는 거 맞나? 맞겠지 뭐.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아, 그래도 내일은 XD 후배님들이 본무대 전에 무대를 꾸며주시는데 한번 무대 전에 또 봐야지. 우리 후배님들 얼마나 늘었나. 파이팅이다 얘들아. 어, 이대로 끝내는 게 없겠지? 나갈 수 있겠지? 안녕! 뿅! 목록 컷!
바이바이.